유네스코가 선택한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의 특별함을 내 것으로 만들 기회. 자연을 품은 라이프 스타일. 제주 영어 교육 도시와 인접한 교육 인프라. 추억을 만드는 프리미엄 콘도미니엄과 제주 최대 복합 리조트 이용까지. 품격 있는 생활의 시작. 신화빌라스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제주도의 아파트 시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토지 시세와 관광객 수의 증가까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도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 최대의 복합 리조트 시설 제주 신화월드 그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신화빌라스 고급 콘도미니엄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도시와 경제의 만남의 현장을 늘 애청하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김연경 매니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주 신화빌라스 김현경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신화빌라스 같은 경우는 제주 복합 리조트 안에 이제 위치한 유일한 체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콘도미니엄입니다. 콘도미니엄이다 보니까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새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계세요. 저희 분양 문의 같은 경우는 064-908-3000번으로 이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향후 투자 가치까지도 저희가 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경 매니저님께서 가장 굵직한 신화빌라스의 특징을 먼저 두 갈씩으로 잘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자세한 설명들 일단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064-908-3000번으로 연락 주시고 상담 예약 잡으시고 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화빌라스 현장에 직접 오기 전에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입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일단 제주 영어 교육 도시가 너무나도 가깝게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주도 최대의 복합 리조트 시설이라고 하죠. 제주 신화월드 시설을 이 회원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전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지상의 두 가지 장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 대한 부분이 먼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얼만큼 더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영어 교육 도시 내에는 4개의 국제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KIS, SJA, 브랭서몰, NACS 이렇게 4개가 있고 앞으로도 한 3개 정도가 더 추가로 예.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분양 세대에서는 대부분이 제주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국제학교랑은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다 보니까 보통 분양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국제학교 학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사실 저점을 찍었었는데 요새 해외 유학을 못 가시는 분들이 국제학교를 다시 많이 보내시다 보니까 저희 집값은 계속 상승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제주도 부동산 시세도 이제 점점 급등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 한 3-4년 전부터 제주 영어교육도시 그 조성 초기에 제주도 투자에 대한 문의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벌써 이제 4개의 학교가 완성을 이루었고 추가적으로 3개의 학교가 더 들어온다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제주도 아파트 시세가 KB 시세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도 8월부터 확실하게 상승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시더라도 5월 17일자 주간 단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1.17% 주간 단위로서는 역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이러한 아파트 시세 상승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제주 신화빌라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어 교육 도시의 그 시설의 지금까지 개발 상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도 부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외국인 투자 수요까지도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함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신하필라스에 분양받으신 분들 중 한 10% 정도가 외국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상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시게 되면은 여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개발 사업장이 전부 이제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지사의 개발 승인을 받은 업장만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허가가 된 상태여서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이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분양받으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 10년 동안 아이를 보내고 나중에 졸업하고 매매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도 당시에 이제 외국분들한테도 이제 쉽게 분양을 하실 수 있고, 추후에 외국분들을 통한 이제 시세 차익, 예, 같은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조금 더 잘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좀 신속하게 이 현장을 와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그 기준을 잡아보실 때 국내 내국인 수요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탐을 내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굉장히 탄탄한 향후의 자산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늘 강남을 떠올리게 되죠. 이 강남 8학군이 강남만의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주 신하빌라스 역시 제주 영어 교육도시가 이 제주도에 만들어내고 있는 그 교육기관을 통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톡톡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더해지는 입지상의 장점이, 이 신하빌라스의 회원분들만 다른 분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국내 최대 복합 리조트 제주 신하월드의 다양한 시설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혹은 뭐 무료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제주 최대 복합 리조트로 한 77만 평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의도의 한 80-90% 면적 라고 보시면 되시고, 예, 복합 리조트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먹고 자고 쉬고 놀고가 전부 다 이제 가능한 종합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보시면 되시고요. 테마파크랑 워터파크는 저희가 7년 동안 회원님들께 무제한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과 같은 체류하시면서 꼭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은 이제 평생 동안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고, 저희 신하월드 내 호텔이 있다 보니 호텔 같은 경우는 지인분들이 오셨을 때 숙박권을 드리실 수 있게 5년 동안 매년 12장씩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추가로 뭐 메리어트 호텔이나 신하호텔에 있는 수영장을 또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뭐 5년 동안 이제 바우처도 추가로 드리고 있고요. 이제 뭐 직영 시금매장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로 회원님들만 이제 20% 이상의, 예, 이제 할인율을 즐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다 그거를 떠나서 교육과 관광, 레저 모두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설 특징이 가장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찾아오면서 사실 한동 한동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촬영 장소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체 721세대에 굉장히 큰 규모로 신하빌라스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그 규모에서 먼저 압도되면서 이 촬영 현장까지 찾아왔는데, 전체 시설의 규모와 함께 대표적인 타입들이 뭐 면적이 어떻게 진행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가격까지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신하빌라스는 현대건설에서 721세대 전체를, 예, 시공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154제곱미터 46평형은 658세대, 그리고 나머지 63세대는 빌라형으로 220평방미터부터 1200평방미터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평형대로 하면 69평부터 370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격대는 이제 46평은 9억부터 11억, 69평은 20억 5천만 원, 78평은 22억까지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 100평대부터는 지금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 지금 김영경 매니저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중간중간에 신하빌라스의 각 타입별 그 시설의 모습들, 예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역시 현장에 직접 나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질문을 하시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 또 이곳에 직접 오셔서 많은 확인을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번호 064-908-3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원래 콘도미니엄은 아시다시피 대출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체류시설이고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다 예. 보니까 저희 제주은행, 지정은행, 제주은행 노형 지점에서 잔금 대출 40%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네.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담보 대출이다 보니 이율이나 퍼센티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064-908-300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십니다. 예, 조건에 따라서 대출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렸으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신하빌라스가 콘도미니엄 상품이니만큼 일반적인 주택 상품만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늘 고민이셨던 부분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택 하나가 더 늘어날 때마다 2중, 3중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세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떠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법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시는데 저희는 콘도미니엄으로 해당이 돼서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으로 관광진흥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평형대를 구입을 하시든 전부 콘도미니엄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별장세 들어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별장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물건에서 이제 별장처럼 쓰셨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별장세라든지 뭐 주택에 해당되는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투자 상품으로서 각종 뭐 세금의 적용 부분 그리고 다른 부동산 상품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김연경 매니저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 확실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문의 주시고 현장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주도 신하빌라스에서 신하빌라스의 전체적인 입지와 함께 그리고 시설의 특징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제주 영어 교육도시의 조성과 그 궤를 함께 하면서 꾸준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생겨나셨던 그런 궁금한 부분들 문의 주시고 꼭 현장에 와셔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시와 경제 만남 현장 코너에서는 제주 신하빌라스처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우량한 부동산 현장들 직접 발굴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네스코가 선택한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의 특별함을 내 것으로 만들 기회. 자연을 품은 라이프 스타일. 제주 영어 교육도시와 인접한 교육 인프라. 추억을 만드는 프리미엄 콘도미니엄과 제주 최대 복합 리조트 이용까지. 품격 있는 생활의 시작. 신하빌라스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